안녕하세요. 홍 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레이의 전기차, 레이 EV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 트림은 에어 트림에 옵션 하나만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일단 이게 경영 전기차이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고 타기는 했습니다. 요즘 전기차들이 LFP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들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3원계 NCM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는 전기차가 훨씬 많잖아요. LFP 배터리는 효율이 조금 낮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도 적고 충전 같은 것도 그렇고 실제로 탔을 때 만족도가 별로 없을 줄 알았거든요. 이게 가솔린을 타다가 전기차를 타면 굉장히 경쾌합니다. 보통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이 엔진 힘을 내뿜기 위해서 변속기가 알아서 단수를 변경을 해주고 뭐 아무튼 복잡한 순서에 따라서 요 출력을 내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있는 힘을 모터를 통해서 바로 내주다 보니까 정말 경쾌하고 시원시원합니다. 대신 이게 정숙성이 좋지가 못해요. 현재 지금 시속 한 65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좀 시끌벅적합니다. 특히 로드 노이즈, 깨져 있는 도로 이렇게 도로 홈이 있는 구간을 갔을 때 노면에서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가 조금 큰 편에 속하고요. 윈드 노이즈, 이 풍절음도 마찬가지로 좀 시끌벅적한 편입니다. 경차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죠. 아무튼 레이 EV는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충전소에서 충전을 했거든요. 요 레이 EV는 150kW급 고속 충전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방금 100kW짜리 고속 충전 기기에서 충전을 했거든요. 근데 10분 정도 충전했는데 배터리가 얼마나 찼는지 아세요? 5% 찼습니다. 정확히 제가 74%인 상태에서 약 10분간 충전을 했는데 79%까지 차더라고요. 저또 이렇게 밟았다고 배터리가 1%가 또 바로 달아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205km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주행을 해본 결과 조금 더잘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처음 탔을 때 배터리가 한85% 정도 차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주행 가는 거리가 210km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100% 다차 있다면은 아마 주행 가는 거리는 한 230km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오늘 날씨는 영상 4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전 기기에 따라서 몇 킬로와트로 이게 충전이 되는지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방금 저는 100킬로와트급 충전 기기에서 영상 4도에 충전을 했을 때한 16.5킬로와트 정도의 속도로 충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느린 편에 속하죠. 제가 최근에 타봤었던 LFP 배터리 전기차가 테슬라의 모델 Y가 있는데요. 저는 물론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하긴 했습니다. 슈퍼차저에서 LFP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 Y를 약 10분 정도 충전을 했을 때, 한, 그래도 배터리 게이지가 한15% 정도는 찼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해 레이 EV는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이 좀 작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충전되는 속도가 좀긴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 EV 자체가 뭐 장거리 가라고 만든 차가 아니잖아요. 단거리용, 그냥 데일리카, 출퇴근용,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타라라고 만든 차기 때문에 사실 집밥이 있다면은 요거만큼 좋은 전기차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 EV는 가격적인 매력이 가장 크잖아요. 이게 깡통, 그러니까 기본 트림을 구매했을 경우에 2,700만 원이고요. 최고 트림은 2,9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보조금을 다 받았을 경우에 실구매가는 2천만 원 초반대가 되는데요. 아무리 내가 풀옵션, 옵션을 다 때려 박아 넣어도 한 2천만 원 중반대면은 전기차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이 확실하게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꾸준히 2천만 원 초중반대는 유지할 것 같긴 해요. 이게 배터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렇게 배터리가 빨리 닳고, 또이 배터리 용량이 작은 차들은 상당히 요 배터리 게이지를 계속 보면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오늘 좀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히터를 전혀 틀지 않았습니다. 요 시트 열선과 핸들 열선, 요 열선만 사용을 했어요. 열선만 사용을 하더라도 열선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배터리가 닳는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경차를 내돈 주고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요 레이 EV는
메인은 아니에요. 이제 메인카는 아니긴 하지만 세컨카로 좀 돈이 남으면은 꼭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출퇴근용으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거주지 근처에 전기차 충전소가 없어서 실제로 산다면은 거기서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집 근처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거주지에 충전기가 있어, 그러면 저는 이거 살 것 같아요. 세컨카로 배터리가 빨리 닿는 것을 제외하면 막히는 시내 주행에서 굳이 단점이라고 지적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단점을 꼽자 하면은 차선 변경할 때 이럴 때 좀 다른 차량들이 잘 안 껴주긴 해요. 이거는 경차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제외하면 딱히 단점으로 지적될 부분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도 이게 경차 중에서는 비교적 안락하고 안정적인 편에 속합니다. 왜냐면 이 무게중심이 레이 같은 경우는 전장 정폭은 일반적인 경차랑 똑같은데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무게중심이 항상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좀 이렇게 막 과격한 코너링 하면 레이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기우뚱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불안정적인 무게중심이 레이 EV에서는 거의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일단 배터리가 차체 하부 쪽에 쫙 깔려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정말 잘 잡혀져 있어요. 가령 레이 가솔린은 좀 통통 튀기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노면이 안 좋은 곳을 가더라도 내가 달구지를 탄 것인가 차를 탄 것인가 모를 정도로, 와 진짜 차 한번 다이나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레이 EV는 그 정도로 달구지 같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웬만큼 안정적이면서도 묵직한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오프로드라든지 비포장도로가 아니라면 웬만큼 이제 뭐 시멘트, 뭐 아스팔트 이렇게 깔린 구간에선 편하게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경차를 탔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추월이잖아요. 추월. 실제로 뭐 모닝이라든지 뭐 캐스퍼라든지 레이 같은 경우도 1.0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추월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나마 속도가 조금 붙은 구간에서는 뭐 어찌됐건 간에 할 수 있긴 한데, 고속도로에서 쭉 가다가 추월을 할 때 아 이 차가 더 이상 힘을 못 내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거든요. 특히 혼자보다는 둘이, 셋이, 넷이 탔을 때 더 크게 와닿는데, 요 레이 EV는 그러한 문제점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하루 종일 혼자 타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혼자 탑승한 기준으로는 투어라든지 그랬을 때 출력 부족이 전혀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배터리가 35.2kW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윗급인 코나 일렉트릭이나 아니면은 니로 EV와 비교했을 때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배터리 용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모터도 좀 성능이 작은 게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면 출력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회수되는 에너지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 EV를 제가 탑승하기 전까지는 아, 이 회생제동도 거의 뭐 있으나 없으나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탔었는데요. 아니 웬걸, 너무 잘 가고 잘 섭니다. 지금 제가 회생제동을 레벨 3로 설정을 해둔 상태거든요. 엄청 막히는 도로예요. 막 시속 10km, 15km로 계속 가고 있는 구간인데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 정차할 경우를 빼고요. 근데 여기서 완전 정차까지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싶지 않아. 그랬을 때에는 패들 시프트를 한 번 더 당겨서 아이페달 모드로 가시면 됩니다. 현재 아이페달 모드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아이페달 모드로 가면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완전 정차가 가능합니다. 에너지 회수량도 좋고 회생제동 개입량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뭐 고속으로 달릴 때에는 풍절음이라든지 로드 노이즈가 큰 편에 속하지만 이렇게 가고 서고 막히는 길에서는 오히려 조용해서 편하네요. 그리고 이 계기판 클러스터, 일반적인 경차에는 이렇게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레이 EV는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요. 대신 이게 드라이브 모드를 따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바꿀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면은 차량, 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다이내믹 테마, 시간 및 날씨 연동으로, 지금 뭐 오늘 구름이 좀 많은 날이에요. 그래서 클러스터에 구름이 좀 많이 껴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디지털 숫자로 나의 속도를 표기해주고 있고요. 우측에는 주행 가는 거리를 표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테마는 총 3개가 있어요. 클래식 A는 일반적인 CCNC가 들어가지 않은 최신 기아차에 들어가는 컴포트 모드의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클래식 B는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나오는 그 디자인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클래식 C는 에코 모드로 주행했을 때 들어가는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비록 드라이브 모드가 없기는 하지만 클래식 B, 요게 일반적인 내연기관에서 스포츠 모드에 들어가는 요 디자인이거든요. 요걸로 바꿨을 경우에 약간 감성 마력이 상승합니다. 밟으면 뭔가 실제로 잘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클러스터에는 이 차량의 배터리 게이지가 몇 프로인지 디지털 숫자로 따로 표기를 해주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77%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불편한 사항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이 클러스터에 보면은 배터리가 몇 프로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눈금으로 대략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추워가지고 공조 시스템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열선을 2단계로 틀어놨거든요. 열선을 2단계로 틀어놨을 때 와 진짜 뜨겁습니다. 엉덩이와 등허리가 굉장히 뜨겁네요. 열선 버튼은 이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너무 버튼이 아래쪽에 있어서 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한 요쯤에 버튼을 마련을 해뒀으면 조금 더 편리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배터리 77%가 차 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187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한 번도 틀어본 적이 없는 공조 시스템을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공조 시스템 3단으로 틀어놓으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와우! 154km로 바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1단으로 해도 똑같을까요? 히터를 1단으로 해두니까 168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공조 시스템 사용 유무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거의 20km, 30km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래서 전기차를 탈 때 이 히터를 사용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 배터리 닿는 속도가 훅훅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 2열을 따로 찍지는 않았지만 2열 승차감도 기본적인 내연기관 레이와 비교해서는 조금 더 좋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편안함을 기대하고 타시면 안 돼요. 여전히 경차 특유의 달그닥거리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요. 2열보다는 1열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어쩔 수가 없기는 하죠. 특히 레이 같은 경우는 공간적인 효율에 집중을 해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2열에 타면은 이 엉덩이 쪽에 휠하우스가 있거든요. 뒷바퀴가 굴러가는 휠하우스가. 그래서 승차감이 1열에 비해서 더 안 좋아요. 그래도 공간만큼은 넓기 때문에 쾌적함은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레이는 공간적인 측면이 가장 매력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캠핑, 차크닉 이런 거에 정말 안속맞춤인 차량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게 전기차, 전기 모터와 배터리로 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V2까지 같이 지원이 되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캠핑을 시작한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캠핑을 가다 보면 캠핑장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사용할 수 있는 전력 한도를 잡아놓은 캠핑장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완전 겨울철이나 아니면 완전 여름철에는 뭐 캠핑용 히터 아니면 캠핑용 에어컨 이런 것들이 전력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캠핑장이 있기도 한데요. 그랬을 때 내가 전기차를 끌고 가 그러면은 V2L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눈치 안 보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거든요. 근데 레이 EV는 V2L 사용이 외부도 안 되고 실내도 안 됩니다. 그냥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포터 EV나 아니면 봉고 EV처럼 그냥 시내 주행을 위해서 타는 전기차라는 목적성에 가장 부합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장거리용으로 타시는 분들도 없진 않을 겁니다. 봉고나 포터 EV도 시내 용도로 만든 전기 화물차인데 이걸 자꾸 장거리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든요. 그래서 뭐 휴게소라든지 그런 거에 뭐 포터나 뭐 봉고가 뭐 전기차 충전소를 점령했다 이런 거 뉴스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레이가 이제 껴들었다 이런 기사가 또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주행 가는 거리가 짧은 전기차들은 자주 충전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장거리를 가면 안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LFP 배터리는 에너지 효율성이 NCM 배터리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느립니다. 즉 충전기를 꽂고 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길다는 소리인데요. 저도 오늘 10분을 꽂았는데 5%밖에 충전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매뉴얼상으로는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시간이 약 4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그 충전소에 있는 시간을 오래 써야 되다 보니까 내 뒤에 막 줄이 막 한 진짜 10m 이상이야. 그랬을 때 눈치가 많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레이 EV는 집밥이 있으신 분들이 그냥 일상 주행용 데일리카라든지 아니면 출퇴근용으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전기차치고 정말 저렴하잖아요. 초소형을 제외하면 전기차 중에서 실구매가가 2천만 원인 전기차는 진짜 흔치 않습니다. 뭐 중국산 이런 것들을 찾으면 있긴 하겠지만 막상 중국 브랜드의 자동차를 내 돈 주고 구매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자, 현재 퇴근길이라서 정말 길이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속 주행에서는 일반 전기차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빠릿빠릿한 스피드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뭐 뒤처지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진짜 얘는 고속도로만 안다면 최고입니다. 제가 오늘 고속주행도 잠깐 했었는데요. 시속 100km 도달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까지 시간 텀이 다른 전기차들에 비해서 좀 있는 타입이고요. 시속 100km 이상부터는 얘가 좀 힘들어요, 차가. 나는 여기까지일세. 이런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경차라서 다른 차를 탔을 때보다 안 껴줘요, 사람들이 잘. 자, 여기서 추월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추월을 할 때도 문제가 없어요. 정말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밟아볼게요. 이럴 때에도 진짜 이게 경차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정말 파워풀합니다. 근데 이게 무게중심이 가솔린에 비해서 좀 아래쪽에 잘 잡혀 있어서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다른 타 차량에 비하면 그렇게 안정적인 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차선 변경 해볼게요. 핸들을 튼 쪽으로 차가 좀 많이 기울어지는 타입입니다. 이게 승차감이 소프트해서 기울어지는 거랑 차량 자체가 그냥 기울어지는 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얘는 차량 자체가 기울어져요. 이렇게 피사의 사탑처럼. 그래서 이렇게 스피디한 주행하고 좀 궁합이 잘 안 맞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예전에 다마스 시승기를 올린 적이 있거든요. 다마스도 똑같이 전장 전폭에 비해서 전고가 굉장히 높은 차량이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정말 안정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뭐 다마스에 비하면 레이는 거의 뭐 리무진이죠. 자, 현재 저는 아이페달 모드로 쭉 가속을 하다가 전방에 정체가 시작이 되어서 브레이크 안 밟았습니다. 그냥 엑셀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완전 정차가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기차들은 회생제동 개입량을 정말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내연기관을 탔을 때보다 뭐 라이닝이라든지 브레이크 패드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데까지의 그 시간 텀이 엄청 길 것 같아요. 요 정도라면은 거의 뭐 폐차할 때까지 브레이크 패드는 안 갈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카메라를 켜기 전에 충전을 마치고 약 5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요. 저속 주행 8, 고속도로 주행 2 요 정도 했을 때 전비는 7.7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 전비는 5.1km라고 하는데요. 공인 전비보다는 훨씬 잘 나오는 차량인 것 같아요. 주행 가는 거리도 그렇고. 그리고 보통 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를 테스트할 때 저온 거리는 영하 6.7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영상 4도 정도인데요. 이게 영하 날씨에서는 주행 가는 거리가 거의 100km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완전 겨울철에는 진짜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가 적은 전기차들은 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차들은 메인카보다는 세컨카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1열과 2열 모두 플랫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한다면 그냥 뭐 따로 평탄화 패키지를 만들지 않더라도 그냥 차박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레이로도 차박을 간 적이 있거든요. 공간이 진짜 넓다 보니까 편했어요, 차박을 하는데. 요즘 SUV들이 차박을 위해서 실내 공간도 넓게 나오고 뭐 평탄화도 잘 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보통의 SUV들은 1열까지는 풀폴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살짝 아쉬웠는데 레이는 1열까지 모조리 엔진룸을 제외하고는 싹 다 공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SUV로 차박했을 때보다 쾌적함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 EV에 출고되기는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뭔가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 출고되기 기간이 좀 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레이 EV를 타고 다니면서 만족스러운 게 훨씬 많긴 했거든요. 근데 뭔가 단점으로 굳이 꼽자고 하면 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도 들어가 있는데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근데 왜 안 넣어줬는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요거는 뭔가 연식 변경 때나 아니면은 이것도 2차 펠이긴 한데 아무튼 다음에 부분 변경 때 뭔가 넣어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구조적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만 추가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경영 전기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